저는 처음 결혼이 아닌데 그 사람은 초혼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아니면 아이도 딸려 있지. 또 제가 더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되게 차도남이었거든요.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제가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기혼이거든요. 박사님도 그렇고. 이 사람 이외에는 없다. 결국 19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바이. 아들이에요? 네. 미국에는 늦둥이. 늦은 나이에 14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 50살이 넘어 얻은 아들과 아내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타들과 늘 1위를 다퉜던 이범하. 지금 그는 과거에 섰던 그 어떤 무대보다 더 치열한 삶의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이세요? 네. 이범하게 가게인지 모르고 왔던 손님들도 목소리를 들으면은 단박에 그인지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응. 진짜로? 나 닮았다고? 근데 지금 남편은 그 사람이 아니지. 아니 그냥 그 얘기해도 괜찮아? 괜찮아. 거의 기념사진 하자. 예전에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닿을 수 없는 스타였던 그가 이제는 손님들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일단은 매너도 좋으시고 날마다 와도 항상 알아봐 주시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알아봤잖아요. 저 언니 팬이었어. 서비스입니다. 잘해달라고. 노래 외에 다른 일은 할 줄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식당을 한 지도 8년이 넘으니 지금은 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범하게 본업은 역시 가수. 가게 곳곳에 가수로서의 지난 발자취가 전시돼 있죠. 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은 거의 없어요. 제 아내가 다 한 거기 때문에 미대 나온 여자가 한 거라서. 실로 자기야, 자기야. 오셨어. 실질적으로 저를 움직이고 저의 뒤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우리 회장님 김혜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범학 씨의 아내 김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뻐라. 왔잖아. 하지마. 2인분이요. 몇 분이세요? 이범학보다 13살 연하지만 못하는 게 없는 똑순이 아내 덕에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요리하면 손님에게 기분 좋게 내가는 것은 이범학의 몫. 야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시행착오는 물론 말 못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가게도 그랬죠. 또 뭐 공연도 없었지.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가 이제 타격을 줘서 그때 참 온 국민이 힘들었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죠. 그때 생각하면 이거 행복한 일이죠. 진짜 행복한 일인 거예요. 예? 지금 가게도 작년에 메뉴를 바꿔서 새로 연 겁니다. 미안해요. 본업인데. 그럼요. 안 나오셔. 우리가 안 못 보는 거 일할 때 우리가 그렇죠. 일하는 거. 대다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범학의 대표곡은 32년 전 냈던 이별 아닌 이별 단 한 곡뿐. 그에게 가장 화려한 영광과 시련을 동시에 가져다 준 애증의 곡입니다. 원래 밴드로 데뷔 준비를 하다가 앨범 자켓 사진만 바꿔서 솔로 가수 데뷔를 했다는 이범학. 훤칠한 외모에 노래 실력까지 갖춘 그의 등장에 곧바로 세상은 반응했습니다. 데뷔한 지 넷째 딱 한 달 만에 당시 신승훈 씨의 날 울리지 마하고 1, 2위 결정전이 됐어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신승훈도 이범학의 돌풍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과 불후의 명곡들이 쏟아졌던 90년대 초반.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그해 신인상은 이범학에게 돌아갔습니다. 소속사 사무실로 이제 페네터가 왔거든요. 일주일에 진짜 1톤 트럭 하나분이 이렇게 진짜 벼락스타라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삶.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기쁨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조울증을 알았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게 크게 떴으니까 일상이 확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 그냥 진짜 강아지 끌려가듯이 그 스케줄 하러 끌려간 적도 있었어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시기였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 속에 속은 더 곪아갔지만 혹여 누가 알기라도 할까 숨겨야만 했었던 마음의 병.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사하고 계약이 없이 그냥 한 거야. 그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골든컵 딱 탈 때 차를 한 대 사주더라고요. 당시 소나타. 소나타 한 대 사주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 제가 나름 너무 상처를 받아서 소속사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 내 스스로 독립을 해서 내가 한번 앨범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게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고 그게 20년 걸릴지 몰랐죠. 그렇게 원히트 원더 가수로 남게 된 이범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칼로 시키셨네 오늘. 이것도 많아. 많아, 다 못 드셔. 다 못 드셔. 다음엔 두 개 시키셔. 어머니 이거 하시는 분이에요? 이범학 저기 가수님 잘 알죠? 이범학 씨는 너무 사모님을 너무 잘 만나. 얼마나 싹싹하고 좋은지 몰라. 진짜 좋아요. 하루 중 가장 바쁜 점심시간. 아내는 주방부터 홀까지 뛰어다니며 혼자서 일당백을 해냅니다. 이별 아닌 이별 이후 공연과 행사 위주로 활동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수 활동을 해왔던 이범학. 아내와 가게를 열고 처음으로 노래가 아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뭘 떠올렸어. 어디 갔어? 아, 나 못 살아. 하루에도 몇 번씩 물 받지 말라니까. 물 또 흘렀네. 좀! 아, 됐어. 나 가옷 좀 맨날 잊어버리지, 이거. 그게 아니라 물 받지 말라고, 바쁜 시간에는. 아, 나 이거. 미안. 아, 죄송합니다. 미안.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거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씩 그래, 솔직히. 장군인 걸 잊어버리고 손님 가시고 보고 괜찮아 그러고 또 그랬네. 직원들이 뭐 실수해도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 오징어 먹어. 오. 그만해. 너무 화장이 잘 먹어서 다른 사람 같아. 늘상 이제 일상이 그냥 저렇게 농담하고 막 그러는 거라 매일 저래요, 매일. 근데 그게 기분이 안 좋지 않으니까. 아가씨 어디 사세요? 사장. 시계 볼 틈도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창밖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또 하루가 지났음을 알아채곤 합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함께하며 가게를 꾸리다 보니 벌써 8년째가 됐다는 이범학 부부. 고생했어, 오늘도. 일을 마치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똥이야, 몽이야. 일송이, 이몽이. 눈썹이 다름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아이고, 이뻐라.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씻은 듯 잊게 해주는 부부의 가족입니다. 아까 뭐가? 얘는
김송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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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여기 숨어 있는 애가 암놈 이몽이. 두 사람만 있다 보니 때때로 적막하게 느껴졌던 집안. 고민 끝에 2년 전 고양이 두 마리를 식구로 들였습니다. 이젠 집안 구석구석에 이 녀석들을 위한 물건들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어디? 이렇게? 손목부터 시작해 안 아픈 곳이 없는 아내. 응? 김승희? 일로 와봐. 고왔던 사람을 데려와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늘 안쓰럽기만 합니다. 어, 시원해. 어우. 여기?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허리 아파. 이거를 침대에서 잘 때 내가 잠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건 자신이 없는 거지. 이렇게 그냥 조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시원해? 여기만 해. 여기만? 아니 아니 아래 아래. 여기? 10년 전 공연 기획사 대표와 초대 가수로 처음 만난 두 사람.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성격적인 차이? 그래서 헤어졌죠. 헤어지고 제가 이제 혼자 나와서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맨날 술만 마시고. 그때가 제일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것 같아. 따지고 보면 그 틈에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난 거죠. 이 사람은 그때는 우아하게 기획사 대표, 그 공연 기획사 대표로서 우아하게 살고 있었을 때고. 어른들의 문제로 아무 잘못도 없는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자책했던 시간. 데뷔 20년 만에 새로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속사 사장의 집에 얹혀 살며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트로트에 처음으로 도전했었던 이범학. 노래를 부르면서도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무대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아이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난 열심히 이렇게 뛰면 아이 말로 아이한테 좀 더 뭘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다 생각했는데 그 점점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땡땡이 옷 입고 다니고 반짝이 옷 입고 올라가서 막 하고 몇 달 다니는데 아이 양육비도 못 줄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거야. 담배값을 사도 허락을 받고 사야 되는. 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결국 소속사를 뛰쳐나와 또다시 혼자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이범학. 지친 그의 곁에서 위로가 되었던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결혼이 아닌데 그 사람은 초혼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아니면 아이도 딸려있지 금전적으로도 가진 것도 별로 없지 여러 가지 진짜 통상적인 조건에 난 전혀 부합이 안 되잖아요. 또 제가 더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되게 차도남이었거든요. 처음 만날 때만 해도 너 집에 가 뭐 이러고 뭐 빨리 안 들어가고 싶은데 데려다주고 막 그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때는 어쨌든 오빠는 혼자였잖아요. 네. 그런 선택도 사랑을 하니까 사랑했으니까 네 만난 것 같아요. 이범학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기적처럼 나타난 아내. 아내를 만나고 불안했던 그의 삶도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쉬만 해놨네.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죠. 자기야. 왜? 나 혼자 못 들어 이거 자기가 같이 들어줘야 돼. 그럼 그 택배 아저씨는 혼자 들고 왔는데 택배 아저씨는... 그건 끌고 온 거지. 아이고. 힘 주라고. 힘 다 줬어. 이게 아니라. 나. 아침부터 집으로 배달된 거대한 박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뭐 엄청 많네. 난이도가 상인 것 같은데.
모양 여기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닥부터 시작해야지. 얘네도 바닥부터잖아. 그렇지. 동영상에. 바닥부터 해. 빨리. 제가 좀 오래 걸려요. 볼트나 뭐 못 박는 거나 뭐 그런 거는 네, 제가 더 잘해요. 네.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아내의 말. 그래도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남편이라 100점은 아니어도 중간은 간다는 이범 학도. 잘 샀네. 내가 샀어. 오, 이거. 아, 그 좋아라. 거기 넣어봐, 해먹게. 와, 신나니? 부부의 집에 송이와 몽이를 위한 물건이 또 늘었습니다.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 바람이 너무 시원하지? 날씨가 좋다, 그지? 오, 따뜻해. 예. 아이고. 이렇게 햇볕이 좋은 날에는 몽이, 송이와 함께 산책을 나오곤 합니다. 자식 키우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자식이지. 동물 무서워했는데 강아지도 무서워하고 고양이는 더 무서워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쁜 거. 애들 때문에 웃고 또 애들 좀 아프면 또 애들 때문에 슬퍼하고. 반려동물이 요즘엔 진짜 자식 같다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몽이 좋아하네. 몽이도 그치 좋아.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은 건 아니지만 몽이와 송이에게 이토록 사랑을 쏟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지 그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미리 엄포를 놓은 거예요. 아이한테 소위 배달한 동생을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 내 입장만 생각한 거지. 근데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들은 제 아내는 과연 심정이 어땠을까. 그 말을 했던 게 너무 미안해요. 만에 하나 제가 먼저 만약에 하늘로 간다 그러면 이삼한테는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삼한테 난 오래 살 거야. 어느 정도는 갚아야죠. 내가. 며칠 전 내린 눈으로 하얗게 물든 강원도 설악산. 쌓인 눈이 녹기도 전에 산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매일 산을 오른 지도 벌써 10여 년이 돼간다고 합니다. 돌이 아주 딱 좋은 돌이 있네. 돌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가방을 푸는 이상구 박사. 이 돌은 이거 뭐예요? 에? 이 돌은 뭐예요? 야, 이 돌이 아주 딱 배낭을 무겁게 해서 운동이 더 되겠네. 안에 근데 뭐가 또 있네요. 저 엿기 있잖아요. 8kg, 9kg밖에 안 되고 집어넣으면 한 15kg 돼요. 무게를 좀 지고 가면 좀 더 운동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숨도 좀 더 차고 다리도 조금 더 아프고. 사서 고생을 해야 운동이 된다는 이상구 박사. 등산을 할 때마다 조금씩 무게를 늘리다 보니 이제는 15kg도 거뜬하답니다. 그냥 오르기도 힘든 산을 돌과 엿기까지 짊어지고 오르는 이상구 박사. 하마터면 잊을 뻔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올해로 80이라는 거요. 한 시간을 쉬지 않고 오른 끝에 도착한 너럭바위. 어쩌다 강원도에서 살게 된 걸까? 산에서 내려온 그가 익숙한 듯 향한 곳은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온전해 보이는 한 리조트. 11년 전, 오래된 리조트를 사서 수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아름아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건강 강의도 해주고 있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살던 아파트까지 정리하고 아예 리조트에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아스타.
나왔어. 잘 다녀오셨어요. 아, 근데 얼굴이 약간 빨간 것 같아. 좋지 않았어요? 눈이 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좀 힘이 좀 더 많이 들었어. 보통 때보다. 근데 어떻게 경치는 어땠어요? 아, 경치는 끝내줬지. 아, 그러면 다음엔 나도 쫓아가야지. 누구세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내 사랑하는 사람. 아이고, 제가 잘해야겠네요.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잠시 후 있을 건강 강의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어린 시절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상구 박사. 오랜 연구 끝에 건강하기 위해 산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엔도르핀의 존재를 일반인들에게 처음 알리며 일명 엔도르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이상구 박사. 우리가 어떤 뜻 말해서 상대방이 정말 사랑스럽다, 아, 참 이쁘다, 막 그럴 때는 아, 바빠가 돼. 그러나 저거 미워 죽겠다. 그러면 뭐예요? 엔도르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물질 엔도르핀도 생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세로토닌도 생산이 안 되고. 한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 등 전 세계를 돌며 건강 강의를 하는 유명 인사였다는 이상구 박사. 미국에서는 아주 많이 알려져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제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강의를 쭉 했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야. 그거를 KBS의 어떤 직원이 듣고 와! 이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미국에 저한테 편지를 써 나오셔서 방송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 방송사에서 10부작 특집 강연을 하게 된 이상구 박사. 재치 있는 화법으로 강연을 하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빠져들었습니다. 와, 요즘 쉬운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거 막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약국으로 가가지고 엔도르핀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때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모든 신문이 다 3면은 다 제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물을 마셔야 된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 그게 3면 톱으로 나왔다니까요. 건강법을 소개할 때마다 화제가 됐던 이상구 박사. 특히 처음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강조했을 땐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자, 동해 바다가 키워낸 맛있는 소나리야. 바다 냄새가 나나요? 여기 싱싱하죠?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채식을 하고 있다는 이상구 박사. 빵 하나를 먹어도 밀가루가 아닌 통밀가루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냄새 좋죠? 이따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뜨거워서 못 드십니다. 그 밀은 쌀보다 단백질이 더 많아. 쌀에 약 한 8%가 단백질 성분이 있다면 밀에는 한 14%.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채식하는 남편과 살다 보니 어느새 채식 전문가가 되었다는 아내. 샐러드 소스 하나도 건강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다. 채식이라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은 금물. 자극적인 조미료 대신
건강한 재료로 맛을 낸 뷔페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쓴 건강식이래요. 맛있게 드세요. 강연에 온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보기에는 이걸로 배가 찰까 싶어도 실제로는 영양이 가득하답니다. 처음으로 채식을 강조했다가 거센 반발에 휩싸였던 이상구 박사. 근데 그 당시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채식 그러면 이건 아주 형편없는 식사로 간주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야. 지금 말이야,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판에 무슨 채소를 먹으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득력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는 뭐, 고기 안 먹는다. 나 안 먹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막, 그 축산업자들 다 전국에서 모여서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KBS 다 때려 부셔라. 그가 강연을 한 다음 날이면 채소가 동이나고 고깃값이 급락했을 정도였습니다. 신드롬을 넘어선 광풍은 급기야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상구는 없어져야 될 인간이다. 그러니까 막 저한테도 막 그 협박이 날라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라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놈의 나라나 다시 안 와. 그러고 떠났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그랬죠. 한계를 느끼고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이상구 박사. 미국으로 돌아간 후 더 연구에만 매달리게 됐는데요. 결국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매일 공부하는 남편 무슨 재미가 있어요. 가족들이 특히 아내 되는 사람들은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아픔을 겪은 후에도 자신만의 건강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더욱 매달렸다는 이상구 박사. 하지만 피신하듯 떠났던 한국에서는 그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상구 박사. 심적으로 지친 상황 속에 우연히 아내를 마주쳤는데요. 동물과 같은 것이다. 완전히 고쳐버렸죠. 야,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 말을 뭐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상구 박사가 젊은 여성을 오해받을 수 있죠. 근데 신기한 거는 박사님하고 같이 대화한 적도 없고 강당에서 그냥 강의 들은 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 넓은 강당에서 확실히 인연이 되려면 그런가 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눈에 띄고 시선이 자꾸 가드래요. 그래서 저 여자분은 누굴까 궁금했대요. 강연에 온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한 이상구 박사. 하지만 19살의 나이 차이로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기업인이거든요. 박사님도 그렇고.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이 나도 모르게 심했죠. 그걸 이제 가족들이 눈치챈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큰딸이 위험하다. 박사님이 석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하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저를 보낸 거예요. 이혼이라는 같은 아픔을 보듬어주며 가까워진 두 사람. 그 제 생활 자체가 이게 생활이 아니었어요. 각 나라에서 이제 이게 와달라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일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국제선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들은 그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그런 생활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졌다. 이 사람 이외에는 없다. 오직 사람밖에는 없다.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는 아내가 고마웠다는 이상구 박사. 결국 19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다 보니 생활마저 닮아버렸다는 부부. 오늘 창문 열어보니까 날씨가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영하 2도.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나는. 쌤, 잠바 그냥 그 위에다 입으실 거예요? 이거 입으시면 어떨까요? 아니, 이게 아내니까 괜찮아. 그냥 이거 입으시면 어때요? 아니, 이건 추워. 이거 입고 그건 추워. 겉에 잠바 입으실 거예요? 응? 잠바 입으실 거예요? 아, 그럼. 오케이, 먼저 나갈게요. 옷도 사모님이 이렇게 다 신경을 쓰시나 봐요. 그렇죠. 평생 잔소리 듣고 살아야지,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서두른 이유. 바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근데 어째 남편보다 아내가 더 체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하고 당기면서 당기면서 여보 구부리면서 구부리고 당겨, 나를 당겨봐. 팔을 잡아 당겨. 나도 잡아 당기고. 오, 너무 세게 잡아 당기지 않나? 너무 좋아. 하나, 둘. 함께 할 때 스트레칭 효과도 배가 된다는데요. 하나, 둘, 셋. 오. 본인 키보다도 훨씬 큰 남편을 번쩍 업어드는 아내. 아내 덕분에 하늘 구경 제대로 하네요. 이거 야다. 돌 일을 했더니 힘이 세진 거야. 자, 이제 세세세.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바이바이보 당신 전래 밥 드세요. 예전 같으면 제가 좀 찌뿌둥하게 일어나서 찌뿌둥하게 하루 일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박사님 쫓아서 어쩔 수 없이 미세스리니까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쭉쭉 늘려주면 진짜 예 하루 일과가 몸살이 안 나요. 완전한 채식보단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해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 계란찜 소화에도 좋고 밥 먹을 때 식감도 좋죠. 우리 마누라 계란찜 솜씨가 전자레인지가 해주는 계란찜. 그런데 채식 강조하던 이상구 박사가 달걀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계란이 오해를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 유일하게 그럼 단백질 드시 동물성 단백질 드시는 게 계란인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좀 바꿔놨어요. 박사님한테 그랬죠. 나한테 달걀을 사주실 게 아니라 갈비탕 같이 한번 먹으러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좀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지 가자. 이 사람은 딱 그 맨날 단백질 하니까 그거 뭐 한번 먹어준다고 해서 뭐 큰일 날 일은 없으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덕분에 건강도 사랑도 얻게 되었다는데요. 어디 외출이라도 하시려나요? 실어주세요. 좀처럼 리조트 밖을 벗어나지 않던 부부가 오랜만에 길을 나섰습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양양에 위치한 이상구 박사의 처갓댁. 백년 손님 사위 온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오시려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처남이지. 예예. 예. 예. 우리 집 사람 예. 오빠. 아. 이모 이모니. 형제 작자. 우리 조카. 잘 만났어. 다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처가 식구들. 우리. 아이고 우리 엄마. 엄마. 사요 만난다고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아이고 우리 엄마 잘 잤죠요 어저께?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네요. 지난번 뵐 때보다 얼굴 훨씬 좋아졌어요. 지난번에는 사위보다 10살 위라는 장모님. 구순 나이에도 정정하십니다. 아니야 식사 같이 해요. 하세요. 밥 생각 없다는 장모님의 입맛도 돌게 하는 사위라는데요. 얼굴 보니까 어때요 사위? 잘났죠. 박사감이 이제. 어머니 원래 박사님이세요. 사위가 온다는 소식에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데요. 시암탉 대신 신선한 채소와 건강식이 가득합니다. 단호박식회 건배 우리 엄마 건강을 위하여. 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웅장이가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사위 덕분에 온 가족이 건강식을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박사님, 그런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동생이 뭐가 예쁘고 뭐가 좋아서 이렇게 반려자랍나 말이지. 난 얘 동생이지만 아니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처음 물어보는 거네. 요즘 말로 그냥 꽂혀버렸어. 할머니 혹시 박사님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난 좋아했어. 처음 봤을 때 기억. 멋있더라고. 어머니 마음. 걸음 걸으시는 게 진짜 마음에 들어. 할머니 아까 외모 지상주의야. 사위한테 꽂혔다고. 나는 우리 어머 장모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 결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반대했다며. 예 맞습니다. 예 다 반대했죠. 온 가족 다 반대했는데 찬성하신 분이 이 분이요.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던 두 사람의 나이 차이. 결혼식에서 제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안 했다고 반대를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결혼식에 안 가셨어요? 예, 안 갔어요. 첫 번째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뭐 데이트에 대한 뭐 정보도 없고 전혀도 없고 그런 상황도 되고 가장 큰 요인은 나이 차였지.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쪽을 그게 개념이 없어졌지. 그러면서 지금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 감사하게.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나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세월의 파도를 이겨낸 부부. 27년을 함께하며 깨달은 건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좋다. 27년 동안 결산을 한다면 성공한 결혼이에요? 아니면 못한 결혼이에요? 답이 얼른 안 나오네. 그래도 또 결혼한다면은
당신밖에 없지. 연둣빛으로 찬란한 5월의 어느 날 강인원 씨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또 사진을 찍는 강인원 씨. 커다란 이파리 하나를 따는데요. 지금 뭐 따신 건데요? 여기 이름이 뭐냐면은 머위. 여기 머위. 나오죠? 그럼 이거 딱 치면은 식용으로도 하는데 잎은 쌈으로 먹고 장아찌로 담가 먹기도 한다. 아 선생님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아세요? 그래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사진 검색 기능을 이용해 일일이 이름을 확인한 다음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채취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확량은 소박할 따름입니다. 꼬들떼기, 머위 충분히 먹어. 쌈 싸먹으면 되게 맛있어. 나물도 채취했겠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향하나 했더니 그가 당도한 곳은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좋아? 반가워? 어? 강아지들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 얘들하고 같이 사는 집이지 뭐. 여러분, 어서 오세요. 그나저나 집이 참 근사한데요. 널찍한 주방부터 탁 트인 개방감이 느껴지는 거실까지. 전원 생활의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인데요. 너무 넓어서일까 어째 좀 썰렁한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혼자 사는 것 치고는 뭐 좁은 건 아니죠.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산다니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인원 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바로 향초. 혼자 살다 보면요. 남자가 좀 지저분한 냄새가 많이 날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호레비 냄새 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켜놓으면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커버가 되더라고요. 올해 65살의 강인원 씨. 냄새까지 신경 쓰는 깔끔한 성미는 살림살이에서도 드러납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페트병을 꺼내는데요. 뭐가 들었나 했더니 쌀이 들어있습니다. 쌀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보관법이라네요. 여기다가 현미를 좀 넣죠. 아, 현미 넣으세요? 네. 혼자 산다고 대충 먹고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강인원 씨. 혼자 드시기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나 먹을 만큼만 딱 하고 그러면 좋지. 근데 매번 밥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한 2, 3일 먹는 걸로 이렇게 해요. 밥을 한 번에 넉넉히 짓는 것도 끼니를 빼먹지 않고 챙기기 위한 노하우랍니다. 그런데 쌀을 씻다 말고 어딘가로 향하는 강인원 씨.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뭔가를 가위로 자를 차는가 본데요. 어떻게 좋을까? 이거 뭐예요? 이 양파예요. 양파 이렇게 하면 먹기가 좋잖아. 그래서 하나 원하는 대로 하나만 싹둑 자르면은 그다음 또 그대로 보관이 되고. 나는 양파를 굉장히 즐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양파를요? 네, 양파를 많이 먹어. 이름하여 스타킹 보관법. 양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꿀팁이라는데요. 어째 만만치 않은 살림 내공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신선하게 보관해둔 양파로 어떤 요리를 하려는 걸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씻어놓은 쌀에 채 썬 양파를 넣기 시작하는데요.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양파밥까지 해먹어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 말하자면 강인원표 특제 영양밥. 양파에 표고버섯까지 듬뿍 넣어주면 된다는데요. 마무리로 참기름 한 바퀴 휙. 이 정도. 양파를 넣을 땐 밥물을 조금 적게 잡는 게 포인트랍니다. 주사. 그럼 1시간 안에.
아니 이렇게 양파밥을 이렇게 자주 드세요? 자주 들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해서 먹어요. 이번엔 산나물 데치기. 한나절 내내 산을 누비며 따온 나물이 바로 오늘의 반찬입니다. 고두빼기는 새콤한 초고추장으로 무치는데요. 조물조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완성된 고들빼기 무침, 맛은 어떤가요? 약간 쓴맛이 있다. 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요리도 해서 드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삼킨 면전인데 이런 걸 좀 해야지. 홀로 지낸 지도 어느덧 9년. 입에 맞는 반찬 하나쯤은 뚝딱입니다. 그 사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양파밥도 먹음직스럽게 완성. 6인용 식탁에 혼자 앉습니다. 쌉쌀하고 향긋한 머위쌈부터 입맛 돋우는 고들빼기 무침까지. 혼자 먹는 밥상치고는 제법 건강하고 화려한 밥상 아닌가요? 전부 풀인데 뭐. 밥 먹는 게 막 지루할 때도 많아요. 혼자 먹으면. 근데 이건 내가 이제 요리해서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맛을 이렇게 느끼면서 먹으니까 그런 지루함 같은 건 없지. 혼자 하는 식사가 초라할까 더 신경을 쓴다는 강인원 씨. 하지만 그가 정성껏 밥을 짓고 챙겨 먹는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음식에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아무래도 내가 과거에 암이 걸렸었잖아요. 아니, 암이라고요? 갑상선 암 중에서도 좀 저는 가장 좀 센,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것은 2007년 여름. 빠른 진행 속도 때문에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갑상선 암이라고 하면 그거 뭐 감기 모자 같은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건 암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좀 진짜 암이었던 것 같아. 후유증이 컸어요. 수술 후 찾아온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식사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층 어딘가로 향하는 강인원 씨. 이곳에만 서면 속이 쓰려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방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로 한번 와보세요. 책장 빼곡히 무언가 꽂혀 있는데요. 딱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물건들. 대체 이건 뭘까요? 작사 작곡하면서 또 곡 작곡 활동, 녹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노래 녹음한, 녹음실에서 녹음한 테이프들이에요. 녹음 테이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하나당 최소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야 이 녹음부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지. 민혜경부터 이상은, 권인아까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은 물론이고 각종 드라마 음악을 작곡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강인원 씨. 그동안 만든 곡만 무려 200여 곡이 넘는다는데요. 싱어송라이터 강인원의 역사가 담긴 테이프지만 좀처럼 펼쳐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바라보고만 있는 거지. 지금 이거를 먼지투성이에 이거를 꺼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돈을 다 까먹었거든. 돈을 다 한 몇십억을 다 이런 제작으로 히트한 건 한두 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히트를 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되살리고 싶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데 또 버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안 버리시고. 모르겠어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반짝이는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실패의 흔적들. 하지만 그에겐 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소중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일까 강인원 씨가 기타를 들고 자리를 잡습니다. 와, 오랜만에 강인원 씨 라이브를 듣게 되는 건가요?
기대됩니다. 되지 않는 모양인데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걸까요? 결국 노래를 부르다 멈춰버립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선생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소리를 좀 내면은 목이 이렇게 쉰다니까. 그래서 소리 연습도 참 이게 힘들어요. 보니까 노래를 좀 소리를 내면은 이렇게 벌써 목소리가 팍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 갑상선 수술 때문에 그 다음에 성대에 지장이 와서 그렇지. 유난히 난 오래 가고 유난히 심해요 지금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 지금. 목소리가 변해버리잖아. 갑상선암 수술 후유증으로 찾아온 성대 이상. 7년 넘게 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뭐 속상한 거 없었는데 한 6, 7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좀 속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아 이게 나한테 큰 변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닷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는 내 목소리가 이랬다니까. 나름대로 안정스러운 그리고 약간 아주 고운 소리지만 그래도 힘이 있고. 이런 소리가 지금 안 나와요. 아 지금은 안 나와요? 네. 소리가 굉장히 고왔던 소리였는데 그게 소리가 안 나와. 아 참.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의 미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소중함을 옛날에는 몰랐구나.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만의 목소리였는데 내가 좀 더 이 목소리를 좀 귀하게 여기면서 잘 관리하며 가수로서 지내왔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는 들죠. 그리고 이런 소리를 이제 찾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한 소리를 단련을 시켜서 다른 분위기의 어떤 다른 컬러 톤의 소리로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달라진 소리를 다듬기 위해 새로운 발성법을 연습하고 있다는 강인원 씨. 고독하고 치열한 보이스 트레이닝은 깊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잠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강인원 씨. 왜 안 받지? 자나? 아니 너 아빠한테 전화 요 며칠 동안 안 했어. 아빠 잊어먹었어? 아니 전화. 너 아빠 이제는 완전히 보고 싶지 않아졌구나? 아니. 아니야?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보여줘봐. 잘생겼어. 아빠는 네가 노래 불러서 녹음해서 보내주면 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약속했어? 네. 아니 오늘 하루 잘 지내. 아빠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바이. 바이. 미국에 있는 아들과의 통화는 언제나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사춘기가 접어드니까 아빠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막 깨끗하고 그런 게 없네. 아들이에요? 예. 미국에 있는 늦둥이. 늦은 나이에 14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 50살이 넘어 얻은 아들과 아내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요, 자꾸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 특히 가족이 많이 보고 싶어지고. 근데 같이 안 사세요? 차근애하고 와이프는 미국 시민 권자하고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와이프도 미국에 잡이 있고 하니까 미국에 살아야지. 오히려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지. 가족들이 그리운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 9년째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홀로 맞는 하루. 강윤원 씨가 아침마다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네, 영양제 통인데. 바로 주방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양제와 약들입니다. 와, 이게 다 몇 병인가요? 드시는 약이에요? 네,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뭐 갑상선 암 수술이라든지, 아 방광암 수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하고 나니까 좀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광암 수술도 하셨어요? 네, 수술 초기였기 때문에 다행으로 잘 끝났죠. 갑상선 암에 이어 방광암까지 두 번의 암 수술은 그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챙겨주는 이가 없는 생활이기에 더 건강에 신경을 쓴답니다. 그날 오후 강인원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라는데요. 갑상선 암 수술 부위에 대한 검사도 진행됩니다. 현재 그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강인원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 림프절이 의심되고 이 도플러, 즉 혈관 도플러를 했을 때 이 색깔이 안 칠해지잖아요. 그 안에 혈액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림프절에 작은 혹이 발견된 상황.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심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강인원 씨. 사이즈를 봤을 때 0.87. 1cm가 안 되네, 대략? 네, 1cm 조금 안 되면. 그래도 이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한 거는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보여져. 모양이나 성상바상은 크게 뭐 나쁜 거나 이런 건 아니. 모든 암은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 검진이라든가 좋은 음식, 운동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나이예요. 내가 너무 그동안의 증상에 좀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았었나.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하나. 아마 조직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신경을 썼건만 몸은 또 한 번 경고신호를 보내온 모양입니다. 복잡한 심경을 안고 운전대를 잡은 강인원 씨. 그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여기는 네. 우리 집에 비하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마을에 자리 잡은 지 4년째 이웃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자기 저 창작 활동만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 자선 음악회도 벌써 여러 차례 했고. 강인원 씨는 마을의 유적지 보존을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수도 곳곳에 있는 세월의 흔적 같은 것들 이제 초중고생부터 시작해서 마을 주민들도 알게 되고 하면 좀 더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냐. 지성묘 하나가 지성묘 군으로 돼 있어.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까꾸로 처박혀 있고 그래.
올해도 자선음악회를 열자는 의견이 나온 상황. 오늘 검사 결과 때문일까 강인원 씨의 표정은 복잡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그 속내를 드러내는 일 없이 그날의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반가운 봄비가 내립니다. 강인원 씨도 오늘따라 분주해 보이는데요.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청소하는 인원 씨.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요? 좀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반갑게 음악하는 후배가 집에 와주기로 했어. 잠시 후 집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 그의 정체는 바로 파워풀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천둥호랑이 가수 권인하. 무려 40년 가까이 음악 생활을 함께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절친이라고 하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그룹하고 이런 걸 아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음악을 하게끔 이제 옆에서 바람을 많이 잡았죠. 동료이기 이전에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 그래서일까 강인원 씨가 속내를 꺼내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뭐가 이렇게 뭐 호가되는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막고 있어. CT도 찍고 좀 구체적으로 좀 가서 좀 정밀하게 좀 검사를 맡으라고. 강인원 씨의 검사 결과를 전해 듣고 걱정이 앞서는 권인하 씨. 아침에 눈 뜨면 7시에 산에 갔다 와. 그렇지, 그렇지. 한 시간에 한 3km 걷는다고 보면 한 2.5km 정도 나오겠네. 운동 시간을 늘려보라는 조언을 곰곰이 듣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타를 손에 들고 오는 강인원 씨. 잠시 머뭇거리다 운을 떼는데요. 내가 소리가 말이야. 지금 들어봐봐. 아, 나 미치겠어. 몇십 년을 부른 제가 먼저 사랑하려고 잘 안 돼. 사랑은 조절하려면 여기서도 눌리고 여기서도 눌려서 여기서 두 성으로 나오는 소리하고 합쳐져 갖고 여기서 믹스가 돼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이게 자꾸 떠 있는 거지. 물가품이래요. 이거를 작게 물가품이래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강인원 씨. 그거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담아두고 이렇게 폼 잡고 있으면 안 돼. 오늘은 강인원 씨가 기타 대신 삽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마당 한쪽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웬 삽질 삼매경일까? 한 세 고랑 정도. 올해는 고추, 피망, 고마도 그걸 좀 심어보려고. 아, 텃밭을 만들 참인가 보군요. 고루 파헤친 흙에 비료까지 섞는데요. 크고 작은 돌로 텃밭 주변까지 꾸며주는 센스. 완성된 모습이 꽤 그럴싸하죠? 아, 이러니까 진짜 텃밭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다 심어서 이만큼 나면은 보람되지. 텃밭 정비가 끝나자마자 집안으로 들어와 무언가를 찾는 강인원 씨.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스피커를 연결해 음악을 켰는데요. 좋아하는 곡을 크게 틀어놓고 집안일을 한다는 강인원 씨. 지금부터는 설거지 타임입니다. 아니, 혼자 살림인데 웬 설거지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설거지가 꽤 많네요.
이게 저도 컵이에요, 사실은. 컵이라는 좀 내가 한 3대 정도 하시니까. 예, 설거지 이렇게 몰아서 하세요? 좀 그런 편이죠. 손은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귀는 음악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상태. 홈이라는 노래 가사가 그 내 마음하고도 좀 비슷한 가사예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 소망 같은 거. 나는 이제 빨리 가족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데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그런 어떤 허전하고 허무한 마음이 있지, 늘 사실은. 그거를 내색 안 하고 씩씩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다음 날 모처럼 기타를 들고 경쾌한 걸음으로 마을로 나선 강인원 씨.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여긴 어디죠? 우리 저 안전하지 집이자 작업실. 이웃에 살고 있는 음악 동료의 집에 노래 연습을 하러 왔는데요. 그대와 나 둘이서 사랑을 할 때 사랑 외로움이래.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온 힘을 기울여 열창하는 강인원 씨. 목소리 잘 나오시는데요. 아니, 아 참 미쳤어. 나 옛날에 노래를 좀 더 부드럽게 더 또는 아주 감정 있게 잘하려면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좀 더 잘 나와. 그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야. 계속해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두 곡, 세 곡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노래 가수로서 청하면 또 가수로서 나가야지. 또 음악이니까.